요즘 계속 당하는 느낌이야. 당하는 느낌이야? 안녕하십니까. 손록 DB입니다. 반갑습니다. 뭐가 보이긴 하는데. 야 이 스키야. 눈이 깜짝이야. 야 이 스키야. 눈이 깜짝이야. 네 오늘은 사이어 스키를 가져왔습니다. 사이어 스키. 들으신 이름 중에 이런 스키는 처음 들어봐 스키? 그지. 섀도우 스키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쵸. 사이어 스키라고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네. 센치 베이스 모양을 하고 있는 요 스키는 어떤 스키일까? 네. 헤드를 보면은. 둘 다 사이어네? 네 똑같네? 네 근데 왜 사이어 스키냐 하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다음 중 틀린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무 결이 다르겠고요. 노브가 다르게 생겼어요. 맞아요. 네 이 노브가 왜 다르냐면 한 대는 사이어 마커스 밀러 V7이라고 하는 네 우리 예전에 리뷰했던 게 뭐지? 그것도 V7이었는데 그건 엘더 모델이었어요. 그건 엘더 모델. 이번에는 애쉬의 메이플을 갖고 있는 모델. 네 하나는 섀도우 스키 프리를 박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이어 더하기 섀도우 스키는 사이어 스키. 사이어 스키. 그렇지. 스키. 네. 사이어 스키. 스키. 그렇습니다. 아, 우리 이거 욕 그걸로 잘리진 않겠지? 짠짠. 아, 근데 하나 더 다른 점. 픽업도 하나. 바뀌었어요. 아, 픽업도. 네, 사이어 픽업이 아니고 이거 린디 프렐링 픽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 네. 사이어를 구입하셔 가지고 픽업과 프리앰프를 교체한 사이어 스키란 말은 사실 우리가 뭐 그냥 지어진 거고. 네, 지어낸 거고. 근데 사이어 스키 입에 잘 붙는 것 같아. 어. 섀도우 스키보다 잘 붙는 거. 요거를 빌려주신 분이 과연 사이어 같은 이제 중저가 악기를 사갖고 이런 뻘짓을 하면은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있을까 없을까. 예 네, 그런 고민. 네, 그렇죠. 그 네. 하셨었고 실행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비교가 될지를 궁금해하셨어요. 아, 우리도 궁금해요. 우리도 궁금해요. 네, 우리도 궁금한데 네. 이게 과연 그 섀도우 스키 메트로로 사면은 지금 한 뭐 새 거가 한 300만 원대 하지 않나? 그렇지. 근데 과연 요 100만 원대. 실제 요거는 요즘에 나오는 사이어는 조금 가격이 올라서 비싸졌지만은 여기 아무튼 시디어를 보면 네. 되게 오래된 사이어거든요. 그럼 그땐 100만 원 안 했겠네. 이거는 거의 한 6-70만 원 정도? 6-70만 원짜리에 섀도우 스키 고가의 그 섀도우 스키 프리와 픽업을 교체하면은 그렇지. 과연 섀도우 스키와 다를지. 다를지. 네. 아니면은 네. 사이어가 그냥 더 좋을지. 더 좋을지 별다른 게 없을지. 네. 네 정말 생긴 거 똑같죠? 아 이게 저희가 참 운 좋게 잘 구했어요. 네. 네 이 악기는 누가 주셨다고 하시죠? 이거는 부천에 계시는 소울스톰이라고 아, 아이디를 쓰시는 네. 어르신께서 빌려주셨고요. 소스님 소스. 소스님. 네. 요거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작업실 옆에 굉장한 기타리스트 한 분이 계세요. 네. 네 기타리스트 이정훈 선생님이라고. 네. 네 이분께서 이제 기타를 엄청 열심히 잘 치시는데. 네 거기 또 이제 베이스도 또 필요하시다고 yeah. 구입한 악기인데 또 운 좋게 지금 이 악기랑 똑같아요 지금 네, 네. 완전 똑같습니다. 색깔 뭐 목재 뭐 하드웨어 뭐 다 똑같고 네. 아까 말했던 픽업과 프리만 다른 그렇죠. 네 굉장히 비교하기 좋은 네. 그런 악기를 기타리스트 이정훈 선생님께서 네 여기 지금 이정훈 선생님의 그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네 연주하시는 건 보시면은 엄청나십니다. 네 한번 네. 꼭 봐주시길. 그래서 소스님과 이정훈 선생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행복하십시오. 행쇼. 행쇼. 네. 너무 똑같아서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한 대만 대표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우선은 사이어 어차피 사이어니까 요즘에는 버전 2가 나오고 모델 2세대. 2세대. 2세대가 나오고 모델도 많아졌어요. 아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뭐 V3, V7 이거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V5도 나오고 V10도 나오고 V9도 있고 아 9도 있고 네 뭐 엄청나네 이러다가 막 V 한 1억까지 가겠는데 네 아무튼 그런 다양한 모델 중에 사이어 마커스 밀러 V7 1세대 1세대 빈티지 모델이에요. 빈티지 모델 차이는 요 브릿지의 끝부분 두께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V7이나 빈티지랑은 좀 다르고 그 외에는 거의 스펙이 똑같아요. 프리앰프도 다 똑같은 거 쓰고 픽업도 다 똑같은 걸 쓰는 거 같고요. 네. 애쉬 바디 다소 무겁습니다 둘 다. 맞아. 애쉬 바디가 약간 그 단점이라 하면 무거울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저거 네. 저거 줘봐. 예? 두 대다 간단하게? 이 세 대가 다 애쉬예요. 근데 무게가 얘는 되게 가벼워. 얘도 가벼워요. 어... 얘는 진짜 무거워요. 이게 그러면 그 무슨 애쉬지? 스웜프 애쉬? 스웜프 애쉬? 이게 화이트 애쉬라는 것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애쉬들이 있는데 저기 두 대는 진짜 저 콜트 마스터피스 같은 경우는 3.6kg. 아 3.6kg. 4연 기준 3.6kg. 저 ATK도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4kg 미만일 것 같아요.
얘는 5현이긴 하지만 5현이긴 하지만 5kg가 넘습니다. 5kg가 넘어요. 네. 5kg 넘어서 좀 무거운 건 단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4현 모델 중에 뭐 5현도 그렇지만 엘더 모델은 또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네. 한 4현 기준으로 4.12kg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드웨어야 뭐 그냥 중저가니까 뭐 비싼 네. 그런 브랜드 있는 건 안 썼을 거고 자체 제작했겠죠. 그렇죠. 굉장히 예쁜 게 여기 이제 넥 옆에 바인딩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맞아요, 바인딩이. 네, 절대 그 뭔가 저가 악기라는 생각이 절대 안 들어요. 네. 만듦새가 너무 좋아서 예전에도 리뷰를 했었지만은 사이언은 그냥 믿고 써도 될 정도의. 그죠, 그죠. 편차도 그렇게 없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훌륭한 악기입니다. 훌륭한 악기. 네. 그리고 건전지가 두 개 들어가요. 네, 18V. 18V. 오늘 안 그래도 사무실에서 이제 이거 사장님 보시면 안 되는데. 일하다가 잠깐 딴짓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갖고 패시브를 이제 떠나서 프리앰프를 쓸 때 9V를 쓰는 것과 18V를 쓰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게 과연 출력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는 결론은 출력과 배터리 개수와는 관계없다. 아, 그럼 왜 두 개 쓰는 거지? 이게 두 개를 썼을 때 헤드룸의 차이가 난대. 헤드룸의 차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은 침대에서 뛰는 거예요, 제가. 뛰었을 때 천장이 낮으면은 뛰면은 바로 머리가 밟혀지고 그렇죠. 천장이 높으면은 안 받겠죠? 그 18V 자꾸 욕하는 것 같다. 배터리를 두 개 꼈을 때는 헤드룸이 높아진대요. 아.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피킹을 약하게 했을 때는 큰 차이 없고 피킹을 세게 했을 때 이걸 얼만큼 수음을 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낼 것이냐의 차이. 요게 헤드룸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는 강하게 연주했을 때 그만큼 그 강한 연주를 잘 수음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디스루 형태로 스트링도 걸 수도 있고 그냥 꽂을 수도 있고 뭐 그 외에는 상의와 똑같아요. 네. 트러스로드도 여기 돌릴 수 있고 뭐 지판도 뭐 블럭 인레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블럭 인레이 마커스 밀러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저 그리고 요 픽가드 색깔이 약간 하얀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네. 네. 요 색깔 굉장히 저는 좋아하거든요. 어 그렇군요. 네. 저는 까만색으로 바꾸고 싶네요. 아, 이것도 똑같은 픽가드 색깔이죠? 네, 똑같죠. 네, 아, 정말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펄 픽가드. 이거는 픽업에 비닐도 안 뜨셨어요. 아, 새 걸로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참 잘 구하셨군요. 프리의 차이랑 픽업의 차이가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세팅은 거의 비슷합니다. 픽업 높이도 그렇고 지금 이제 걸려있는 줄이 조금 다르긴 해요. 요 줄은 아마 지금 구입하실 때 줄 그대로 지금 쓰신 것 같고 다다리오입니다. 다다리오. 아 네. 색깔이 있군요. 네. 다다리오고 얘는 지금 올림피아가 걸려있죠. 그렇죠. 올림피아. 네. 약간 그 줄에서 오는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요 줄은 좀 오래된 줄. 오래된 줄. 네. 그리고 얘는 올림피아인데 그렇게 오래 안 된 줄. 안 된 줄. 네.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얘도 오래됐는데 안 친 줄. 오래됐는데 안 치면은 오래된 줄이라고 해야 되나 안 오래된 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나도 궁금해갖고 궁금했었었는데 지난번에 위락에 갔었을 때 저 갔었을 때 그 창고에서 20년 가까이 묶어 있었던 악기를 그 오픈을 했는데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새 줄이에요. 아 그러면은 줄은 이제 건드리고 막 이런 거에 따라서 아 근데 이제 상온에 그 그냥 밖에다 꺼내놨으면은 좀 다를 수 있었겠네. 그렇죠. 나름 그래도 습도 관리를 하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구나. 네. 아, 또 하나 다른 거 찾았어요. 던롭 그 스트랩락을 끼셨네. 바꾸셨어요. 네. 어,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플레이트 여기 보면은 크기도 다르다. 그러네. 여기 좀 다르네. 맥 플레이트는 요거는 완전 초창기. 그러니까 요거는 사이어가 나오자마자 사셨던 거고. 요거는 사이어가 나오고 2세대가 가기 그렇죠. 바로 직전에 사이어인데 플레이트가 좀 다르네. 조금 다르네요. 이제 조금 이제 요렇게 해서 뭔가 좀 장사가 잘 되니까 여기 이제 글씨도 좀 새겨 놓고. 그렇지. 그렇지. 자랑이 된 거지. 아 요즘 사이어 아주 그냥 무섭습니다. 네, 엄청 잘 팔린대요. 요 가격대에서는 지금 사이어를 쫓아올 악기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데임 아니야 그냥. 그렇지. 우리가 느끼는 데임인데. 네. 요즘 느낌상으로 이제 콜트보다 데임이 좀 더 쳐주는 느낌? 원래는 옛날엔 콜트를 더 쳐줬잖아. 이건 비슷하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콜트랑 데임이랑 이제 아 이거를 서로 비교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웃기지만은. 그 콜트는 우리나라보다 외국 쪽에 수출이 더 많대요. 물론 사이어도 외국 수출이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이어가 지금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콜트가 외국에 잘 안 팔리는 악기는 아니니까. 그렇죠. 콜트 데임 하나 둘 셋 데임. 콜트. 아 이렇게 또 갈리네요. 또.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언제까지나 우리의 생각. 네, 저희만의 생각. 네. 네. 그래서 한번 사운드를 서로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앰프 사운드를 한번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네. 네. 좋습니다. 먼저 그냥 일반 개조 안 된 사이어. 오리지널 사이어. 5454. EQ도 다 중립이고요. 이게 액티브 상태로 연주를 했었었는데 패시브로 액티브 액티브로 했을 때 좀 더 뭔가 좀 쫄깃쫄깃 이런 느낌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네요. 요 사운드와 네, 사이어스키 사이어스키 섀도우스키의 프리앰프는 부스트 온리기 때문에 이거 다 줄여놓을게요. 그냥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겠네. 이게 네. 올림피아 줄을 우리 아무래도 다다리오보다는 조금 저렴한 줄이긴 한데 네. 저음을 쳤을 때 약간 좀 날아가는 느낌이라고 네. 해야 하나? 착 붙는 느낌이 좀 없네요. 네, 좀 덜 이렇게 네. 좀 이렇게 흐물흐물한 느낌이 좀 있어서 확실히 저음이 좀 떨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죠. EQ 살짝 한번 부스트 해볼까요? 그냥 두 개를 절반 정도, 50% 정도 둘 다 부스팅을 했을 때 이고요. 50% 부스팅 했을 때 그러면 사이어 일반 사이어도 한번 부스팅 해볼까요? 그 일반 사이어는 미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미들은 안 건들고 베이스와 트레블을 한 50% 정도 부스팅을 했습니다.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네. 확실히 섀도우스키 프리가 부스팅 할 때는 뭔가 좀 더 기름진 톤이 좀 나와주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섀도우스키 리뷰도 한번 했었는데 섀도우스키 프리가 부스팅 되는 폭이 엄청 높아요. 지금 네. 똑같이 50% 정도 부스팅 했는데 섀도우스키는 뭔가 사운드가 우왕 이런 느낌이라면은 요 이제 사이어는 약간 요렇게 모아서 가는 느낌?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앰프 사운드는 마이크로 지금 녹음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볼륨이 좀 커지니까는 다 피크가 떴을 것 같네 지금. 네, 지금 피크 생긴 게 보니까는 네. 아까 얘도 그렇고 다 피크 떴을 것 같네요. 다 네. 뭉개지겠어요. 네. 하지만 확실하게 비교를 이제 또 우리가 또 뒤에 다이렉트 녹음을 할 거니까. 그렇죠. 다이렉트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네. 과연 내 악기도 업그레이드 아니면은 뭐 파츠 교체, 부품 교체 이런 걸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그렇죠.
네, 판단해 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또 우리 다이렉트 사운드를 또 들으면서 네. 네.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지요. 그러지요. 여러분들 과연 사이어가 내 마음에 들었을지. 네,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댓글 남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이렉트 사운드를 들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안녕. 사이어스키. 사이어스키. 계속 당하는 느낌이야. 당하는 느낌이야.